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예, 최저임금제가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파조님, 또 이 최저임금제도의 약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최저임금이 마치 진보 좌파의 네네. 그 사회 경제적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뭐 해결하는 무슨 만능 열쇠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최저임금제가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신자유 체제가 이 만들어놓은 이 파괴적인 그렇죠. 이런 영향력을 어쨌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의 최저임금 제도와 갖는 자기 속성이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거예요. 얼마. 아, 그렇죠. 얼마. 얼마. 임금 수준. 그렇죠. 임금의 수준. 시간당 얼마, 시급이 얼마. 이제 이 얘기인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그 최저임금의 수준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이 인하되는 경우는 없어요. 인하되면 큰일 나죠.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이 있는데 일단 수년 동안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인상폭이 그러면은 이게 노동 빈곤층의 임금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실제 소득 증대 없는 거죠. 없죠. 네. 실제 소득 감소하는 효과가 되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들 뭐 노동계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럼 1만 원 어디서 나왔을까? 1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근거가 있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올해 시급을 어디까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는 왜 여기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1만 원을 요구할 때는 왜 1만 원인지에 대한 산정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멋대로 왜 2만 원 아니고 1만 원인 거예요. 많이 주면 좋은데. 글쎄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산정 근거에 대해서 그럼 노동계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한국 노총이 남성 단신 가구의 표준 생계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뽑아봤더니 월 219만 원이더라. 아, 그러니까 한 명이 사는 단독 가구. 그렇죠. 가구. 근데 여성 단신 가구는 좀 더 낮아요. 표준 생계비가 월 212만 원이야. 월 담배를 안 하나? 뭐 모르겠는데 이건 표준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계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남성 1인 가구에는 219만 원, 여성 1인 가구에는 212만 원이에요. 이것도 왜 그런지 찾아보고 그래서 싶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잡아야 월 소득이 한 209만 원. 아,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동 부족한 정도 수준.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산정한 표준 생계비에 근접한 정도로 만들려면 그게 이제 기본 생계가 보장이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액수가. 그게 최소한 시급이 1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표준 생계비가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 임금 1만 원의 타겟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맞추도록 최저임금을 갖다 산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2018년 서울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이 얼마냐면 시급 9,211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부 최저임금보다 22.3% 정도가 많은 셈인데요. 그렇죠. 맞죠. 예. 서울시와 관련된 노동자 1만 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생활임금 도입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60개가 넘는데요. 네. 경기도도 있어요. 아, 경기도는 얼마나 경기도는 8,900원. 아무래도 서울이 물가가 비싸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네.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주시 광산구예요. 네. 2018년 생활임금액이 얼마냐. 9,780원입니다. 거의 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문제는 적용되는 사람이 대략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로 광산구에 청소하시는 분이나 녹지대 과로수 관리하는 분들인데 너무 적죠. 어쨌든 간에 그거라도 어딥니까? 예, 광산구 생활임금은 거의 1만 원에 접근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적용되는 사람이 적더라도. 근데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생활임금 액수가 1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 1만 원 논리는 이 서울시 생활임금 개념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실상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값이 생활임금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2.4%가 인상이 됐는데 많이 올랐네요. 연평균 한 11%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생활임금 서울시의 생활임금 1만 원이 넘어갑니다. 넘어갔죠. 지금 9,200원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계비 보장 제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임금 제도랑 사실상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그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전 소득 사회복지 급여를 이제 네. 지급할 텐데 그 지급되기 이전에 이제 시장 소득 우리가 그냥 일해서 번 소득을 네. 생활임금제가 목표로 하는 표준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가 바로 이제 최저임금의 1만 원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선진국에서 이해하는 최저임금하고는 차이가 많죠. 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시장소득에서 최저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생계가, 그 생계가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 생계 보장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최저임금제는 지금 다르게 전혀 다르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는 아까 표준생계비를 목표값으로 설정해서 1만 원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선진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최저임금제도에는 보이지 않는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어요. 하한선은 뭐냐면은 먼저 최저임금의 자격 요건이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뭐가 사용이 되냐면은 사회부조라고 하는 무상급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일을 아무도 안 해도 그 사회부조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요것하고 빈곤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빈곤층을 통계를 낼 때 빈곤층 통계 기준이 되는 선이 빈곤선인데 이게 EU하고 OECD의 공식 기준은 뭐냐면은 중위소득의 60%예요. 이게 그 빈곤선인데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할 때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게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복부조하고 그다음에 빈곤선 이걸 이제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먼저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부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각종 급여들이 여기 다 생계급여 포함이 같은 되죠. 생계급여가 들어가죠. 하한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사회부조의 금액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럼 일을 안 하죠. 안 되죠. 네.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받는 게 낫지 사회부조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정부로 받는 무상의 보조금이 더 많으면은 당연히 보조금 받는 게 낫죠. 받는 게 낫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일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야 돼요. 그걸 참조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급여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이 시장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노동 요인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노동 공급이 아니라 노동 공급을 줄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복지급여 수준을 고려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시장 소득의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하한선의 그 설정을 지표가 되는 게 그 나라 상대적 빈곤선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 말한 중위소득의 60%인데 만약에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소득이 60% 이하면 영원한 빈곤층을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빈곤선 아래에 때. 영원한 빈곤층,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뜻하기 때문에 그 하한선을 정할 때는 사회급여와 그다음 빈곤선 기준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한선, 그럼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 이 상한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 없어요. 상한선은 없지 않나요? 최저임금이니까 상한선이 있을 수 있죠. 최저임금의 상한선. 최저임금의 상한선. 임금의 상한선. 그럼 우리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1만 원이야 2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죠.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이지만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최저임금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 최저임금 시장에서 노동의 수급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건데 시장에 맡겨두면 이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이하로는 주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과 실업을 유발하지 않도록 인상폭을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기능이에요. 최저임금을 막 올리면 정부가 임금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인간답게 대접해. 그래서 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으로 해. 만약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럼 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가격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에는 분명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네.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기 싫으면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한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어. 너무 비싸서 인건비를 못 주겠어. 그럼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제가 시장에는 이 역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상한선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강제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더 이상 이거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 더 비용이 덜 들겠다. 그러면은 사람 대신에 기계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거랑 전혀 정반대로 최저임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소멸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회부조 수준보다는 높게 그렇죠. 예, 그리고 빈곤선 즉 이제 중위소득 60% 맞추는 게 좋다. 예, 맞추는, 예. 하지만 물가 상승과 실업이 유발되지 않도록 너무 높지는 않게 그렇죠. 예, 조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선진국은 이렇게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글로빙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독일이 2015년대에 도입을 했잖아요. 정말 10센트 뭐 이렇게 올려요. 매년. 아, 최저임금의 원래 의미가 임금 하락의 최저 마지노선이지 그렇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 절대로. 애초부터가.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아까 말씀 물가 상승이나 실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쥐꼬리만큼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빈곤 아까 말한 워킹푸어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뭐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시급 비중을 이렇게 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48%밖에 안 돼요. 그 60%가 아까 빈곤선인데 빈곤선 아래네요. 최저임금의 시급이 60%는커녕 거기도 못 미치니까 이 돈을 받고 일을 해도 빈곤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네요. 이 그럼 벨기에 같은 경우가 중위소득의 51%,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가 57%, 최고치가 프랑스였는데 중위소득 61%. 유일하게 빈곤선 이상을 주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나머지는 높지는 않네요. 다 그러니까 60% 딱 맞춰준 거죠. 나머지는 다 60% 이하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워킹푸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최저임금 제도로. 지금 올해 독일의 최저임금이 8.5유로입니다. 2018년도에 빈곤선에 맞추려면 25%를 인상을 해야 돼요. 10.63%가 돼요. 스페인의 경우는 현재 3.97유로밖에 안 돼요. 이 최저임금이. 근데 이게 빈곤선에 맞추려면 5.81유로로 네. 41%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중위소득의 60%, 그러니까 즉 빈곤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빈곤선 아래 머물고 있네요. 선진국도 말이 선진국이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볼 수 없네요. 볼 수 없죠. 당연하죠. 수 없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송 앞부분에서 우리가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외국 보도였는데 이런 위조 사실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실업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최저임금 반대론자 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렇죠. 거론하는 네. 근거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이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의 큰 인상이 실업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 최저임금을 하면 실업이 생긴다 이거는요. 네. 경제학과 1학년 때 배워요. 아 그래요? 네. 아, 선생님 경제학과 나오고. 네네.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네. 이 전형적인 신고전압파의 모델에서 딱 설명을 해요. 아, 기본적으로 하방경직성 그러면 설명하기도 하는데 다른 수요 공급 이론하고 똑같아요. 신고전압파 제가 최저임금 고용효과 표를 가져왔는데 표 보이시죠? 같이 한번 보실래요?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표 잘 못 봐요. 이 노동수요 노동공급 아까도 나왔는데 그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노동수요라는 건 노동을 살려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노동자를 사는 거고요. 네네네. 노동공급은 노동자가 노동을 이렇게 시장에 내가 공급하겠다. 그런 거니까 이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려는 걸 노동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동공급하고 노동수요가 딱 맞추는 균형지점에서 가격도 형성되고
노동량도 결정이 나겠죠. 네네. 거기가 이제 A 지점. A, 예. A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 균형입니다. 네. 그러면 A에서 임금은 W1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죠? 노동 구급은 L1으로 결정되게 돼 있다. 네네. 이게 가장 최적이다. 네네. 최적 이론이죠, 항상. 이론상으로는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네. 네. 근데 이제 최저 임금이 결정이 났어. 네네. 시장 외부에서 네네.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W1이 W2로 인상이 됐어. 올라가요. 네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 노동 수요가 이게 고용주가 살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노동 수요 곡선이 아까 A점에 있다가 B점으로 이동하겠죠. 네네. 노동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네. 그러면 L2 안에 고용돼 있는 사람은 임금이 W1에서 W2로 늘어나지만 네네. 아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L1에서 노동량이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이 생긴 바람에 B로 이동하니까 L2로 이동하게 돼 있죠. 떨어지는 거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노동 수요가 L1에서 L2로 되니까 네네. L1 빼기 L2만큼의 실업이 생긴다. 아, 네네. 이렇게 딱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 이렇게 네. 가르칩니다. 친구전 아빠 모델에서 딱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소위 그런 사례가 그럼 적용되는 거죠. 네. 그 제 친구 오빠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고 이제 학생들도 알바로 이제 하죠. 이제 24시간 돌아가니까. 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해 오르면서 학생들을 잘랐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은 자르고 이제 이 오빠는 이제 조금 올라간 급여를 받았지만 좀 근무 시간 길게 네네. 그냥 이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고용한 편의점이었는데 두 명이 줄어든 거죠. 보통 이런 이론적 모델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사례를 이제 갖다 붙여갖고 이 이론적 모델이 실제에서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전 경제 거시적으로 볼 때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주장 저런 사람 주장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만을 사실 뭐 받들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서 고용이 감소한다고 한번 치자 이거야. 가정해보자 이거야. 그래도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하죠. 좀 쉽게 말하면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폭보다 고용이 감소되는 폭이 작을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임금 인상은 20% 됐는데 고용 감소는 뭐 10%가 됐다. 네네. 그럼 전체 노동자의 임금량은 더 커지잖아요. 네네. 전체 노동자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꼭 임금 인상폭만큼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고용 효과가 감소하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는 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효과도 있겠죠. 아까 우리 경영합리화 얘기도 나왔는데 기업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임금 위에 비용을 절약하든가 세 번째가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이윤을 감소시키는 방법. 뭐 잘하질 않으려 그러죠. 네. 예, 이런 방법으로 이제 대처해서 가격을 올리죠 대부분. 예, 대부분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많이 이제 대처를 하죠. 또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 이제 법령 등에 의해서 적용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항상 최저임금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탈법 업소가 굉장히 많다.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또 노동력이 이동하는 면이 있다. 전체 노동력 감소가 과연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증적 인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뉴저지하고 펜실베니아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소폭 증가시켰다 그런 연구도 있고요. 2000년 이후에 뭐 연구를 해보니까 최저임금을 할 때 고용 감소는 일어나지 않더라. 뭐 증가가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감소가 일어나지 않더라.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많았고요. 한국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런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겠네요. 언론 보도에. 네. 아니 뭐 이론적으로 뭐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요. 원래 주장대로 싸우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증 분석을 보면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고용이 그때 늘거나 줄거나 했다 이게 관계가 병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실증 분석에서도 결론을 확실하게 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고용이 더 늘어난 게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실증 분석을 해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극히 미미하다. 특별히 늘지도 않고 특별히 줄지도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 수준이 빈곤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오히려 그 아래다 지금 다 외국의 경우가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뭐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기껏 올려봤자 한 몇 프로 물가상승률 정도 맞춰서 올려주는 수준이면 당연히 고용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걸 아예 기업한테 아예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상한선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선진국에서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시끄럽게 막 이념 논쟁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이 때문 아니겠느냐. 아예 그냥 다들 이 기업들한테 부담 안 주는 선에서 요 정도만 올리자라고 했으니까 아파야 될 사람이 안 아픈 거죠.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시끄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제 개인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알파주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생활임금에 근접하는 개념이다. 표준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개념인데 반해서 선진국은 빈곤선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소득 60% 기준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까 그 선진국의 최저임금 관리 기준을 보면은 사회부조보다는 높게 그래도 빈곤선보다는 높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준을 맞추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이죠. 네.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월급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공시해서 계산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건데 40시간 일하는 걸로 월 그렇게 되면 월은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1,573,770원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일단 사회부조 아까 사회부조 기준을 한번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18년 지금 다 1인 가구로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 정도예요. 그에 비하면 3배나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소득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2018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67만 2,105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94% 그렇죠. 수준입니다. 기억나시죠? 독일 40몇 프로 이제 기억나시죠? 다른 나라 60% 61%가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표준 생계비에 근접한 서울시의 생활임금 월급여가 얼마냐면 192만 6,980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위소득보다 높네요.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둔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빈곤선을 넘어도 뭐 월등히 뛰어넘었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거 이 얘기하면 나 욕먹을 것 같아. 이제 문대를 마실 것 같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어요. 지금 알파서님 얘기 들으면 그럼 결국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럼 선진국처럼 얻어 맞을 것 같아요. 빈곤선 한 60% 정도로 아래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하는 것은 아니고 워킹푸어의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선진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이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쫓아갈 모범이 될 수는 없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 같고요. 문제는 그거는 그렇다. 그래서 선진국이 뭘 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선진국을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제도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하고 닥친 문제 최저임금을 과연 1만 원 시급 1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표준 생계비 수준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는 한번 던져볼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가 지금 수혜자가 1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준 으로 올리자는 얘긴데 최저임금을 민간 전체 물론 중증 장애인하고 자활 근로는 안 되지만 민간 전체를 서울시의 생활임금 만 명이 받고 있는 생활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얘긴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모든 민간 기업들한테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주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위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민간 기업들한테 강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제기가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렇게 되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 상한선을 넘어섰다 이게.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시급의 수준하고 인상
인상 폭이 지금 최저임금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 상한선 수준에. 네. 근데 지금 막 여기저기서 최저임금 논란이 막 시끄럽게 일어나는 이유가 네네. 이미 이 순기능적인 임계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최저임금 저항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번에 네네. 정부가 뭘 했습니까? 보조금 준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 그 일자리 안정자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거죠. 정부가 민간에서 최저임금 올리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뒷받침한다. 이게 최저임금 취지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이나 워킹푸어를 상대로 임금 보조금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걸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최저임금 지지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려고 정부가 임금 보조금 지출을 더 늘리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급 7,530원 수준에서 이미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반전하는 네. 이 변곡점이 형성된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한 검토가 오늘 필요하다. 오늘 알파졸이 아주 용감해요 지금. 네. 난리 났어 지금 방송. 네. 그래서 어제 잠을 네. 못 주무셨나요? 네.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여하지 않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임금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그럼 이미 경제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한계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 같네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알파조가 지금. 네. 요 시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통계적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국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네. 9,200원이다라는 통계를 봤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에 없는 제도가 있거든요. 주휴수당. 주휴수당 일주일에 하루 쉬고 거기가 네네.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 노동시간을 빼고 순수 노동시간에 대한 시급 계산을 하면 7,530원이 9,200원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조님 얘기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면 예, 상당히 이미 만 원에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에서 보면 육박해 있는 상황일 수가 있다. 요 좀 느낌을 좀 잡아달라 네네. 이런 말씀하셔서 통계를 말씀드렸고요. 네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아. 뭔가 하면 선진국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네네. 경우는 중위소득이 한 40%대인데 네네. 우리는 중위소득의 94%대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과연 그럼 독일의 그 사람보다 여기 94%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한 더 넉넉하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렇게 볼 때는 좀 이게 좀, 나아야 되잖아요. 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네. 뭐 사회 서비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우리 꼭 사회복지라는 게 꼭 임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사회 서비스 수준이 독일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넉넉함의 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부조 대비 또 중위소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회부조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없죠. 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또 중위소득 선정에도 문제가 네네. 많습니다. 이게 도시하고 서구를 섞어서 뭐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네. 중위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중위소득 자체 액수 사회부조 네. 금액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워낙 작다 보니까 네네. 저기는 좀 큰 거에 40%고 네네. 우린 작은 거에 94%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네네. 94%가 너무 또 높은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통계적인 좀 우리가 감안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위소득이나 사회부조가 매우 낮게 채택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좀 높은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또 지적할 거는 노동자 임금이 우리가 굉장히 낮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인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시작이 좀 적으니까.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최근 20년을 쭉 보니까 제가 네. 통계를 좀 가져왔는데 최근 20년 동안에 제일 인상률이 높았던 때가 2001년이에요. 2001년이 네네. 16.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네. 예, 그 다음이 올해예요. 16.4%. 지난 20년 동안 두 자릿수 인상이 됐던 것은 러덧폰밖에 네, 없고요. 네. 제일 많이 인상된 게 2001년. 그다음이 올해예요. 굉장히 폭이 사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해에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인상폭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최저임금 인상을 제일 많이 해준 대통령은 누굴 것 같아요? 나왔잖아요. 김대중 정부. 그건 최근 20년간. 최근 20년간이고요? 네. 20년을 넘어가면. 20년 넘어가면?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 네. 이후. 김영삼?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표 갖고 왔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29.7%, 23.1%. 언제? 89년 노태우 정권 때네요.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권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폭압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네. 군사 독재의 연장이다 이런 측면만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80년대 3조 호황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한 것에 의해서 자본가들은 넉넉한 주머니가 생겼고 엄청 행복한 네. 시절, 엄청나게 행복한 그리고 시절. 그리고 87년도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의 조직화가 강화되면서 노동자의 그러니까 요구의 수준이 생겼고. 그런데 자본가가 이게 양보할 만한 주머니가 두둑했던 때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네. 환급기 네. 거든요. 그래서 빈곤 지수 같은 거 보면요, 네네. 빈부 격차가 가장 적었던 때가 노태우 정도 때예요. 예.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많이 29.7%, 2군이 네네. 23.1%나 증가했고요. 거기 제가 표를 하나 더 갖고 왔죠. 재밌는 표가 있는데 네. 각 정부 5년 동안 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집권 초기와 집권 말기. 네네. 노태우가 106.1%가 상승했고요. 네. 워낙 임금이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네네. 김영삼 정부가 47.7%. 김대중이 53.1%. 네. 노무현 정부가 65.7%. 네. 이명박이 제일 짭니다. 역시 역시 자본가 정부입니다. 28.9%. 5년을 합쳐도 28.9%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좀 더 파퓰리즘을 포방했으니까 네. 33.1%. 네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첫 해에 지금 16.4% 올렸단 말입니다. 아하. 그럼 이게 5개년이 되면 과연 몇 프로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노무현 정부 때보다 증가폭이 훨씬 높은데 네. 이미 우리나라 임금은 노태우 때 임금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X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7,530원이 최저임금인데 네. 이걸 받아도 노동자는 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주기에는 영세상공인들도 힘들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받아도 노동자는 힘들고, 네네. 영세상공인이 이걸 주기가 힘들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까 임계점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가 그걸 받았을 때 잘 살고 먹고 살기 좋다 이게 아니고, 네네네. 이게 뭔가 임계점을 보여주는 정확한 징후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안정자금 제도가 나온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버틸 수 없으니까 재무자금 영세, 그래서 네. 일자리에 안정자금을 쏜다는 건데 네네. 그거 자체가 결국 이 최저임금이 현재 이 경제구조에서 버티기 네네. 어려운 어떤 그런 지점에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의 세수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계속 안정자금을 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7,530원이 아니라 네. 만 원이 돼도 네네. 노동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네네. 영세상공인은 죽는다는 거. 네네. 노동자는 만족이 안 되고. 영세상공인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세상공인 우리나라 영세상공인이 20몇%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뭘까 이게 최저임금제가 네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우리가 정확한 좀 느낌을 가져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도 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게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게 어떤 유일한 해법 이런 건 아니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근데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섭거든요. 최저임금 반대하는 거야부터 이제 이런 오해도 네네. 있을 수 있고 근데 정부가 이 최저임금 저항이 지금 굉장히 거세요. 실제적으로 영세상공인들이나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 감당 못하거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16%가 올랐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올해 매출이 네. 그 정도 오르면 저항 안 하겠죠. 반대 안 그렇겠죠. 하겠죠. 근데 네. 우리나라 영세업체들이 1년에 매출이 16%씩 오릅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네. 역으로 16%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행이죠. 뭐냐면 아까 네. 노태우 정부 때 네. 그렇게 관대한 이 인상폭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마 최고의 절정이었죠. 행복했던 모두가 네. 행복했던 시절인데 여유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노동자들은 인상폭이 높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뭐 전세에서 자기 집을 사고 이렇게 노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삶의 질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었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네. 뭐 경제가 상승기도 아니고 네. 지금 정체 상태 그다음에 네. 그 완전 저성장 시대에 네. 더더군다나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16%의 인상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정부는 몰랐다는 듯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3조 원짜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굉장히 뒷북치듯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정부 재정을 무한정 여기에다가 쏟아부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고용, 의료, 보험, 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30인 미만의 사업자들로
한정을 하고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사회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증가분에 한해서 1인 딱 계산을 해보면 그게 13만 원이에요. 1인당. 그거를 주겠다는 거고 지급기한도 이제 1년으로 한정을 한다. 그럼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다음 내년에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최저임금은. 네. 응? 100번 양보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의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알바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도 없잖아요.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을 안 되는 안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림의 떡이에요. 이 일자리 노동자들이. 예. 이런 사람들 신고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13만 원 1인당 13만 원 지원해 주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 가입을 안 했던 초저임금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안 돼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나가는데. 13만 원 4대 보험료 네. 주겠다고 누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건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을 해가지고 4대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거의 정규직의 의미인데 그걸 누가 영세업체들이 하겠습니까? 알아줘.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복지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다음 어린이집. 네네. 여기는 정부가 수가를 안 올려줬어요. 그래요? 이게 돌봄, 요양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는 정부가 인건비랑 수가를 딱 정부가 정해준 수가에 따라서 인건비도 딱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요건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전부 최저임금 대상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임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정부는 수가를 안 올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가를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는 복지부는 나 몰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그 초저임금이나 근로조건 열악한 데가 바로 이 요양, 사회복지 이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는 안 올려주고 최저임금만 올려주라 그러면은 이 사업자들이 다 빚을 내서 월급을 이 사람들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큰 문제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되지 않았는지 어쨌든지 이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것보다 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영세사업자가 선뜻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만 틀면 일자리 안정기금 받아가라고 이제 광고할 텐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이 제도가 우리 지난번에도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네. 정말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탁상 인정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좀 너무 즉자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대처하고 있는 게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정말 그 저항을 거세게 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난리니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런 식으로 막 시장에 막 전방위적으로 막 개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는 올려줘야 되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걸 신용카드 수수료를 갖다가 뭐 낮춰주겠다라든지 상가 임대료 이런 식으로 지금 땜질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대기업들한테는 협력업체 납품 단가 인상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압적인 방식으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뭐 겨우겨우 뭐 정부 재정 투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넘길 수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문제 해결이 분명히 아니죠. 아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최저임금 1만 원 올리자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하려고 하는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부가 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막 즉자적인 대책들을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방식으로 지금 막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좀 미숙한 거 아니냐, 제대로 준비도 안 한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조중동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직도 공식적으로 뭐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2020년까지 3년에 걸쳐서 1만 원 인상하겠다고 했던 이 공약에서 지금 한 발 물러섰어요. 속도 조절하겠다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감당 못하면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 전에 뭐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자기네들도 아 이게 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걸 이번에 판단한 거 아닌가 그래서 속도 조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뭐 계속 요구했던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물러나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계하고 정부랑 엄청나게 이제 한판 붙는 이 험난한 대립이 좀 예상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 청취자분들 좀 오해하면 안 되겠는 게요. 네. 상가 임대료 인하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네. 또 이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해야죠. 다 좋은데요. 네네. 이게 뭔가 어떤 전체의 계획 속에서
네. 잘 위치 지어지고 네, 또 네. 계획 속에서 이게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탁상적으로 네, 네. 하면은 효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밑 댓글을 한번 봤어요. 네. 댓글이 진짜 살면서 우러나온 댓글들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을 새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네네. 한테 몇 프로 이상 못 올려준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뒤에 새로 계약해서 또 새로 계약. 계약 안 해. 알아.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하고 다시 계약해도 다시 갱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야. 새 계약을. 네네. 또 다른 댓글은 네. 그럼 월세 안 올리고 관리비 올리지? 그러네.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얄팍한 정책 갖고는 정책 효과를 못 본다는 걸 시민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그럼요. 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촘촘하게 네네. 제대로 짜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넓은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합의가 필요하고요. 네네. 사회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세자라든가 공적 이전 소득이나 전반적인 얼개잔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줘야 되지 이렇게 한두 가지 정책을 갖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저임금 때 하나 하겠다고 네. 이걸 만원을 관철시키겠다고 네. 이거를 네. 막 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 두 개가 양대산맥 아니에요. 지금 소득주 당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무게중심이 너무 실려 있는 거예요. 그 그걸 네. 중심으로 다른 그렇죠. 제도들을 막 이렇게 곁다리로 붙이는 거죠. 예. 붙이는 그런 영상. 예. 예. 별로 실효성도 없는. 우리가 최저임금제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또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대안을 좀 슬슬 얘기할 네네. 시점이 왔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니까. 예, 알바조님. 이 대안을 좀 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고용에는 별 큰 영향이 없고 네. 오히려 소비를 증진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면서 최저임금 막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정말 정반대되는 두 입장이 지금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아마 최저임금의 역할이나 효과는 이 양극단적인 입장 중에 어느 중간쯤 어딘가 있을 거다. 전자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네네. 사람들 최저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 근거가 별로 없고 네. 반대론자도 근거도 없고 아마 진실은 그 중간쯤 어디 있을 것 같다. 근데 최저임금을 시장소득보다 과도하게 올리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또 묶어두면 선진국처럼 빈곤 문제, 워킹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운신의 폭은 결정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냐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이나 아니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한다라는 이런 거창한 목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역부족이다. 네. 노동권 보호와 사회권 보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 운신의 폭이 잘못해서 과도하게 올리면 역효과가 빡 나서 사회 전체가 막 들썩들썩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네네. 불안해지고 이 정권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선진국처럼 빈곤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줬다가는 빈곤 문제 아무 해결도 안 돼 무의미한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 서위에서 어느 중간쯤에서 이렇게 그 최저임금 제도가 움직인다라고 할 때 여기에다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태어난 태생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주의가 나온 모든 이 그 비정규직 문제, 고용 불안의 문제, 아니면 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저임금의 문제, 소득화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은 아니다. 거기다 너무 큰 기대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한국처럼 인간다운 삶을 모두에게 보장한다라는 그 사회권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임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죠? 하겠죠? 당연히 하죠. 근데 이걸 최저임금제로 퉁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걸 최저임금제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최저임금제 원래 목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마치 노동권 보호 제도적 장치인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뭐 불가피한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 저항을 무마하려면은 최저임금 일자리 보조금을 포함해갖고 엄청나게 재정 일자리 그 지원 예산들이 많아요. 이 수혜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돈들을 다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민곤층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구나. 찬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네,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 좋은데
영세 자영업자는 버틸 수가 없고 네. 노동자는 그렇게 올려도 못 산다. 네. 뭔가 이 기본 설정이 잘못된 거니까 네네. 이 설정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네. 최저임금을 폐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미 벌놈들은 다 빼갔는데 남은 것 같고 네. 영세 자영업자하고 노동자 네. 둘이 싸우고 있는 꼴이다. 아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자본소득자들, 네. 불로소득, 사회적 공동재산에 대한 수탈, 네. 빅데이터로 인한 수익들 이런 초부유층은 자기 목숨 이미 떼간 거야. 자기랑 아무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 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 기업으로 오자면 재벌기업, 대기업이 이미 큰 목숨을 떼간 거야. 네네. 큰 목을 떼가고 그중에 일부를 대기업 노동자한테 이게 나눠주는 거죠. 자기들. 네. 그 나머지 갖고 네. 이미 떼간 나머지 갖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영세사업자하고 네네. 이 노동자 사이가 몇 병은 도저 몇천 원 도저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세사업자도 죽을 마시고 네네. 노동자는 받아도 나아지지가 않고 네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영세자영업자하고 거기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 또는 거기에 네. 고용된 알보 노동자 사이의 대립이 본질적 대립이 아니라는 거. 네네. 이 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네네. 누가 반박을 하면 네네. 비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자영업자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높은 무슨 임대료. 네네. 맞죠. 프랜차이즈 갑질.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네네. 이런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이것도 맞아. 근데 요 두 개를 대립시켜서 네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때문에 문제고 이거 해결되면 자영업자가 네네. 문제가 해결된다. 네네. 이거는 최저임금이 갖는 네네. 문제. 네네. 이걸 너무 회피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저는 이게 다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하고 노동자 사이의 대립의 이 좁은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전 사회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이 크게 자기 몫을 이미 먼저 떼가버리는 네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환수해 올 것이냐. 네네. 그리고 이 환수해 온 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 것이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으로 전사회적인 어떤 경제구조 재편의 문제로 네네.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네. 이 최저임금 논란 관련해서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이 좀 생기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구정이에요. 설이에요. 아, 설이네요. 다음 주는 쉬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